네, 안녕하십니까. 플러터 초급편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위젯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 위젯의 트리 구조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캐폴드 위젯에 대해서 알아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터에서 위젯이란 앱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루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말합니다. 플러터에서 위젯은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버튼과 텍스트, 그리고 이미지, 모든 것들이 다 위젯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위젯의 타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스테이트레스 위젯입니다. 이 위젯은 상태가 없는 위젯으로 한번 그려지면 변경되지 않는 UI를 나타내고 상호작용의 결과인 밸류를 일체 저장하거나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스테이트풀 위젯입니다. 이 위젯은 동적으로 변경되는 UI를 표현하게 되며 밸류나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서 그 상태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어 재렌더링 되게 됩니다. 위젯의 트리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는 것과 같이 플러터의 위젯들은 트리 구조로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요. 이렇게 최상위에는 마이 앱이라는 위젯이 있고, 그 밑에 머테리얼 앱이라는 위젯, 그 밑에 홈페이지라는 앱, 그리고 그 아래에 스캐폴드, 그리고 그 밑에 센터 컬럼 이미지, 이런 잡다한 모든 것들이 다 위젯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터에서는 이 위젯들은 트리 구조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자신의 위치를, 부모와의 상대적인 위치를 알기 위해서 각 위젯마다 컨텍스트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테리얼 컴포넌트 위젯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머테리얼 컴포넌트 위젯은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기준으로 한 UI 디자인을 지원해 줍니다.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머테리얼 패키지를 임포트 해주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글스러운 느낌의 디자인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쿠퍼티노 위젯입니다. 쿠퍼티노 위젯은 iOS 플랫폼을 기준으로 한 UI 디자인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스타일의 느낌을 내주는 디자인을 지원하기 때문에 애플 느낌이 나도록 UI를 짜고 싶다 하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쿠퍼티노 패키지를 임포트 하신 뒤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플러터 프로젝트를 생성한 후에 있는 모든 예제 코드를 지운 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키지를 임포트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화면과 같이 import를 먼저 입력해 주시고, 이렇게 작은 따옴표 안에 fm을 적어 주시면 아래와 같이 자동 완성이 쭉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머테리얼 패키지를 사용하여 실습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머테리얼 패키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메인 함수 및 스테이트레스 위젯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다음처럼 패키지가 임포트되게 되고 메인 함수의 작성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다뤘던 화살표 함수라는 문법인데 꼭 이것으로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run 앱이라는 것 함수 안에 my 앱이라는 저희가 만들 my 앱이라는 위젯을 일단 넣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myApp이라는 위젯을 stateless 위젯으로 생성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stl이라고 적어준 후에 stl이라고 적어주게 되면은 아래처럼 자동 완성이 생기게 됩니다. stateless 위젯을 생성할 것이기 때문에 플러터 stateless 위젯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스테이트레스 위젯의 기본 뼈대가 생성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저희는 myApp이라고 이미 작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위젯의 이름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젯에 material 패키지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return 부분을 material app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머테리얼 랩의 하이 위젯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머테리얼의 하이 위젯은 같은 방식으로 마이홈을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STL 탭을 누르시고 마이홈이라는 이름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홈 위젯의 리턴에는 스캐폴드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 이두 가지를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머테리얼 앱의 괄호 안쪽에다가 홈이라고 쳐주시고 이곳에 마이 홈이 위젯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마이 앱 위젯 그리고 머테리얼 앱 위젯 그리고 마이 홈 위젯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게 됩니다. 이것은 앞서 봤던 그림에서 마이 앱 밑에 머테리얼 앱 밑에 마이 홈이 구조와 같은 구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스캐폴드 위젯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캐폴드 위젯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이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상단의 앱바 부분, 그리고 메인 화면 부분인 바디,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앱바와 바디, 이것이 스캐폴드 위젯의 큰 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예제에는 이렇게 플로팅 액션 버튼이라는 예제까지 같이 있긴 한데 크게 이두 가지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뼈대를 가지고 앱을 만들게 됩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을 직접 코드를 따라 치면서 따라해 보는 실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플러터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해서 예제로 작성되어 있는 코드를 모두 지운 상태이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키지를 임포트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FM을 눌러서 탭을 눌러 주시면 임포트가 됩니다. 메인을 작성해 주었고요. 이제 MyApp을 Stateless Widget으로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Stateless Widget의 뼈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STL을 쳐주신 후에 탭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장명을 자기가 만든 것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리턴 부분을 Material App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머테리얼 앱에 홈을 마이 홈이라고 하는 위젯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 홈은 이 바로 밑에서 또 스테이트리스 위젯으로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홈 이렇게 넣어주고 이 리턴 부분을 스캐폴드 위젯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스캐폴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중한 부분인 앱바 이렇게 치시면은 탭을 누르면 자동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앱바를 만들어주고 그 밑에 이렇게 바디를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디 안에는 뭐 텍스트와 같은 여러 가지 위젯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장을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팔레트에서 저는 macOS 앱을 선택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딴 것이 실행이 되었고 이 위에 상단바 부분이 앱바, 그리고 이 밑에 이 본문이 헬로라고 쓰여진 부분이 바로 스캐폴드의 바디 부분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